DC to DC 컨버터라고 여기 이제 캐패시터라고 해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우와 야 이 진짜 차네. 11V짜리 6개 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우와 자동차 경주대에 나와도 되겠다 이 튼튼함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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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청강하러 온 고인범입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회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여기 실습을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상으로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왼쪽 위에 보면은 팅커캐드 모양 옆에 뭐 글씨가 있죠.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간다. 좋아. 직접적으로 회로를 조금 만드는 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딱 한번 클릭을 하면은 근데 와 빵판이라 그래요? 옛날에 먹었던 이제 빵을 생각을 해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빵판입니다. DC to DC 컨버터라고 여기 이제 캐패시터라고 해서 잘 따라오고 있나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걸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등도 켜져 있잖아요. 전등 켜져 있는 거를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불이 꺼지게 되고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불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걸 리프레시를 하면은 자 이제 뭔가 하나가 딱 잡혔어요. 그 발전소에서 쓰는 막 수백 킬로볼트를 우리 일상생활에 220볼트로 낮추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배터리에 이제 저장을 잘 시키려면은 우리가 높은 전압을 잘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뽑아낼 수 있게 그런 전압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의 이제 20, 30년을 내다보고 이제 과를 선택하신 거네. 아, 진하게 지내가지고. 나를 봐봐. 학교를 물어볼 때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 그 어때요, 우리랑은? 창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자기만의 뜻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한 80% 정도는 다 원하는 데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대기업을 가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중견기업 뭐 1차 벤더기업 그 정도만 돼도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복지가 주기 때문에. 연봉은 어떤 편이세요? 저보다 많이 받을 겁니다. 대기업 평균 정도 연봉 그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래서 유지 취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 또 모여 있는 또 장소가 또 있구나. 와, 이거 배터리인데? 네, 맞아요.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뽑으면 쓸 수 있죠. 이제 이런 배터리 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제 에코라는 저희 그 스마트 전기전자 공학과 전공 동아리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인데. 와, 야, 이 진짜 차네.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 여기 뒤에 배터리가 있네. 11V짜리 6개 가지고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와. 오호. 야, 이거 튼튼한 게 자동차 경주대에 나가도 되겠다 이 튼튼함이. 실제로 이거 배터리나 뭐 바퀴 의자 이런 거 빼고는 전부 전공 동아리 학생분들이 다 용접해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학교의 생활을 2년 하시면서 내가 선택하기 잘했다 뭐 다른 게 특출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전자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방산업체라든지 도시가스 회사 뭐 반도체 회사까지 이렇게 넓게 취업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에 가입해 있어요? 조명 전기 설비를 위주로. 옛날 내 동아리는 사물놀이 동아리,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인데 실제로 학교 다녀보니까 뭐가 좋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좀 많은 게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네. 취업을 그 자격증이라든지 뭐 수업 저희가 수업 때도 전공 수업에 자격증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격증 따기도 유리하고 그리고 연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면 또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문과 출신이라든지 뭐 잘 이제 모른다고 그렇지, 해도 기초부터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뭐 공부 조금만 하면은 다 따라갈 수 있는. 공부들 잘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전기로는 정말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학생들이 졸업해서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후배님들께서 노력만 하신다면 원하시는 대기업 어디든지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저같이 혹시 고등학교 문과 나오셨거나 예체능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도 저희 학교 와서 충분히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대학교 원서 쓰기 전에 저희 학교도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공대 진학 희망하시는 여학우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저희 학교 오면 잘 챙겨드릴 테니 많이 오세요.